야, 그래서 뭘 모르겠다는 거야? 아,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요. 아휴, 야 바보야, 쉬운 걸 왜 몰라? 고등학교 때 우리 다 배운 거잖아. 아, 헷갈리기도 하고 좀 어려워서 그러죠. 아휴, 은지야 봐봐. 문제의 답이 있잖아. 저 새끼 잡아! 정답을 가르쳐주는데 왜 어깨동무를 하나? 진짜 잡으면 어떡해? 아, 죄송합니다. 이건 뭐에 꼬인 거야? 여기가 무슨 도시야, 없는데. 죄송합니다. 뭐 하는 거야 지금? 네. 왜 도끼 짓을 했어? 아, 도끼 안 했는데. 소지품 검사해. 잠깐만, 성적표가 있군. 뭐야 이거, 오래프? 잠깐만, 재적당한 놈이 누가 누굴 가르쳐? 아, 저 좀 그래도 문제는 잘 풉니다. 그렇다면 내가 문제를 내주겠어. 이 개머리판으로 맞았을 때 가장 아픈 부위를 말하시오. 중간식이에. 가슴? 아니. 다리? 아니에요. 아니 그럼 정답은 둘 다. 정신 똑바로 차려. 알겠습니다. 복귀짓 하지마. 내가 너 용의주시해. 예의주시입니다. 넘어가. 그래서 알겠지?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못 불었던 거구나. 그래 바보야 이 부분이. 어? 선배 손이 왜 이렇게 텄어요? 야, 뭐 남자 손이 다 이렇지 뭐. 에이. 나한테 핸드크림 있는데 이거 좀 발라봐. 야, 됐어. 야, 그런 거 안 발라. 무슨 남자가 핸드크림이야. 됐어, 아, 안 발라. 아, 제가 발라줄게요. 아, 됐어, 뭐 남자가. 야, 내가 말할게, 내가. 잘하고 있네. 뭐 이게 뭐 핸드크림이 좋아 이게? 야, 야 이거 너무 많이 발랐다. 아깝다. 나눠 바르자. 저 새끼 잡아! 너 이리 와, 이리 와. 어디서 또 도끼 짓을 하고 있어? 아니, 많이 발라가지고. 누가 건조한 손에 핸드크림을 한 통을 쓰나? 말이 된다고 생각해. 아주 내가 분이 안 풀리는군. 조청 꺼내. 네? 조청 꺼내서 손에다 뿌린다. 제시! 제시! 하루 종일 찝찝하게 만들어줘. 비비야! 비비야! 도끼 짓을 하지 말겠어? 저도 한 번만 뿌려주시면 안 됩니다. 아예 결을 모르고 있군. 너 내가 지켜보겠어, 알았어? 알겠습니다. 용의 주시!